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자연이 준 달콤한 선물, 인류 최초의 감미료이자 신들의 이슬이라고까지 불리던 아주 귀한 음식인 꿀은 약효가 뛰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해왔습니다. 이 작은 황금 액체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꿀은 단순히 맛있는 천연 감미료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 항균제,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꿀이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돋우며 아픈 것을 먹게 하고 독을 풀어준다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상극인 음식을 만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꾸준히 섭취한다면 복통과 소화불량, 심지어는 탈모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벽한 황금 슈퍼푸드인 꿀을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 부추와 양파입니다. 부추와 양파를 꿀과 함께 먹을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식사 시간에 부추와 양파를 드시고 후식으로 꿀이 함유된 디저트나 꿀이 들어간 차를 드시는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한때 양파 꿀절임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혈관 청소부로 유명한 양파의 저장성도 높이고 꿀의 건강 효능까지 챙길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만들어 드셨습니다.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양파와 꿀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파에 함유된 유알릴 성분은 휘발되는 성분으로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요. 꿀의 소화 효소와 만나게 되면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방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예민한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파의 비타민과 식물성 화합물들이 꿀의 건강요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요. 부추 역시 비타민C와 일부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꿀의 효소 반응을 억제하여 꿀의 효능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부추 섬유소는 꿀의 소화효소와 만나면 과도한 소화작용으로 인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파와 부추가 들어간 음식이나 반찬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 녹차와 홍차입니다. 녹차와 홍차의 특유의 떫은 맛의 성분은 탄닌인데요. 감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탄닌은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소라고 불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또한 세포의 노화를 딱 막아주고 혈관과 몸속 노폐물을 싹 빼주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건강을 위해 많이 챙겨 먹어야 하는 녹차와 홍차. 하지만 이 탄닌 성분은 꿀과는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철분 손실 때문인데요. 꿀의 풍부한 철분과 녹차의 풍부한 탄닌 성분이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는 침전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탄닌산철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탄닌과 철을 몸에 흡수시키지 못한 채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시키는데요. 오랜 시간 이 조합으로 즐겨 마실 경우에는 단순히 흡수만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탄닌산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철 성분까지 끌어당겨 체내 철분 결핍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결국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과 변비를 유발, 심지어 탈모까지 오게 됩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해 빈혈증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 신체는 가장 급한 곳부터 산소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모발에 산소를 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 서서히 모발이 얇아지며 결국에는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탄닌이 풍부한 차로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녹차와 홍차, 그리고 커피가 있지만 그중 녹차가 가장 풍부합니다. 이런 차를 마실 때는 꿀을 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꿀이 들어간 음식과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꿀에 대한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꿀차를 드실 때 뜨거운 물에 빨리 녹을 것 같아 뜨거운 물에 꿀을 타드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꿀에 있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은 물론 건강에 정말 좋은 효소들은 열에 정말 취약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니까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꿀의 맛과 효능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두유입니다. 두유에 설탕 대신 달콤함을 추가하기 위해 꿀을 한 스푼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유는 우유보다도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꿀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단백질과 유기산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말 고마운 성분들이지만 이 둘이 만날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몸속에서 단백질과 유기산이 만나게 되면 서로 결합하여 체내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침전물질을 만듭니다. 소화나 배출이 어려운 이 침전물은 위와 장에 오래 머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음식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용은 소화를 방해하여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녹차와 꿀처럼 영양분이 몸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니 건강을 위해 단백질 가득한 두유와 미네랄 가득한 꿀을 챙겨 드셨지만 건강을 위한 성분 흡수에는 소용이 없어진 거죠. 같은 이유로 두부와 꿀을 같이 먹거나 두부 요리를 먹고 꿀물을 마시는 등의 행동은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끼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꿀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꿀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인데요.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1위로 마늘을 선정한 만큼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죠.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꾸준히 먹기가 어려운데요. 이때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영양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는 티아민 성분은 꿀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티아민 성분이 마늘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 성분과 만나는 순간 피로회복 성분인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 흡수율을 무려 20배까지 올리기 때문에 꿀과 마늘의 영양분을 최대한 끌어올려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맞는 걸로도 유명한 마늘주사가 이 알리티아민 성분이 생체 이용률을 높인 형태라고 하네요. 그만큼 강력한 신체 회복 능력과 천연 자양강장제가 따로 없는 이 성분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꿀마늘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깐마늘을 깨끗이 씻은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10분간 쪄주세요. 10분이 되었다면 불을 끄고 잔열로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키친타올을 깔고 그 위에 마늘을 올려 한김시킨 후 수분을 제거합니다. 완전히 건조된 밀폐용기에 마늘을 넣은 다음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주기만 하면 천연 자양강장제 꿀마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꿀마늘은 일주일의 숙성기간을 거치면 더욱 맛있게 변하는데요. 마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 5쪽 내외로 드시면 되고 마늘을 드시고 남은 꿀은 요리하실 때 쓰셔도 좋고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꿀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꿀마늘 섭취 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평소 술을 자주 드시거나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이 꿀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 시 오히려 눈이 충혈되거나 혈압 혈당이 오르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태에 따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 무입니다.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는 꿀과 함께 만나면 놀랍게도 천연 종합감기약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 속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 때문입니다. 생무를 한입 깨물면 느껴지는 알싸한 매운맛이 시니그린 성분입니다. 시니그린 성분이 몸속에 들어오면 기관지를 강화하고 찐득한 가래를 묽게 해주기 때문에 숨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한 기침으로 인한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작용을 해주고 꿀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기침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균을 제거하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무꿀즙만 꾸준히 드셔도 감기약 못지않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천연감기약 무꿀즙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깨끗이 세척한 물을 껍질째 잘게 채 썰어주세요. 잘게 썰은 물을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그 위로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와 꿀이 담긴 병의 입구를 랩으로 꼼꼼히 씌워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만든 무꿀즙은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했다 드시면 되는데요. 꿀이 무채에 점점 스며들며 무채가 절여지면서 진한 무꿀즙이 나오게 됩니다.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무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드셔도 되는데요. 이때 횟수는 하루 최대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기침가래를 싹 없애주는 보약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 계피입니다. 꿀에 계피가루를 섞어 만드는 계피꿀차는 요즘 카페에만 가도 흔하게 있는데요. 계피꿀차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천연 관절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 먹게 한 결과 단 일주일 만에 실험에 참가한 200명 중 73명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환자들 거의 대부분의 관절염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예전에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사람들마저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꿀은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놀랍게도 계피 역시 진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이나 팔다리 근육의 통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강력한 항염 성분을 가지고 있는 꿀은 관절의 염증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천연 관절약이라 불릴 만합니다.
또한 꿀과 계피는 따뜻한 성분으로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줘 통증을 줄여줍니다. 손발저림이나 수족냉증으로 힘든 분들은 계피꿀차를 꾸준히 드셔주시기만 해도 체온이 상승하며 혈액순환이 좋아져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저림의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국제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꾼은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4주 후에는 그 크기가 80%까지 작아졌다고 밝혔는데요. 꿀 역시 썩지 않는 음식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자체 항균력이 뛰어나 섭취 시 이상세포의 생성을 막고 면역력 강화와 암세포 억제를 돕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피 꿀차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꿀 두 큰술에 계피 가루 3분의 1 스푼을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관절 통증의 보약이라는 아침 공복 시간대에 마셔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꿀과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녹차와 홍차처럼 탄닌이 가득한 식품은 빈혈과 탈모를 유발하니 꿀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뜻한 계피 꿀차를 만들어 드시면 관절 통증의 보약이 됩니다. 이때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꿀의 좋은 성분이 사라지니 반드시 따뜻한 물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두부나 콩물처럼 콩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꿀을 함께 드시면 복부팽만감과 속쓰림이 생기니 함께 드시지 말고 가래 기침을 없애주고 감기를 뚝 떨어지게 만드는 묵꿀즙을 드셔보세요. 양파나 부추를 꿀과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과 잦은 방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해주시고 대신 꿀마늘로 피로회복과 건강까지 빠르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